김정부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 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매년 5월 21일이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문화 다양성 주간 캠페인 달라도 좋아가 진행됩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비키와 함께하는 달라도 좋아 캠페인을 5월 20일 토요일부터 5월 2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진행합니다. 금정산성축제와 함께하는 달라도 좋아 캠페인은 5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3회간 진행이 됩니다. 비키와 함께하는 달라도 좋아 캠페인은 부산대에 있는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린다 한박 감독의 영화 고릴라별을 함께 보고 비키의 김상아 위원장님과 함께 영화 해석과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크릴 부채에 감정 그리기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정 구민 누구나 선착순 3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비키와 함께하는 달라도 좋아 캠페인 사전 예약은 여기 보이는 QR코드 그리고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금정산성 광장에서 진행되는 금성산성축제와 함께하는 달라도 좋아 캠페인 퀴어문화협동조합 홍해당과 청년문화활동 극단 옆지부주와 함께하는데요. 문화다양성을 상징하는 다양이 캐릭터와 무지개 베이스 페인팅 그리고 다양한 컬러 물감을 손을 찍어 나무를 만드는 문화다양성 소나무 만들기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달라도 좋아 캠페인 부스에는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모빌과 가랜더가 설치가 되고 문화다양성 관련 그림책과 함께 독서 공간과 휴식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문화다양성 주간 캠페인 달라도 좋아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을 함께 이끌어갈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네, 모집 일정은 5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문화다양성 교육 강사비 및 지정 보조 강사비를 지원하고요.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 후 학교 및 시설에 매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정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나눔터에서 열리는 워프린 금정버스킹 이번 주의 공연팀 소개해드립니다. 5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악 앙상블을 펼쳐주실 더 하모니어스 앙상블과 종합댄스팀 하늘소리 난타무용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요. 안녕.